안녕하세요. 밀리포스의 전문 리뷰어 준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두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시그니처입니다. 바로 마틴에서 나온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00028EC 모델과 존 메이어 시그니처 OMJM 모델입니다. 두 모델의 사운드는 저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제가 간단한 리뷰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모델은 바디 사이즈도 거의 똑같고 사용된 목재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거의 비슷한 모델인데요. 그러면은 톤의 차이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톤의 차이가 있죠. 이 부분은 나중에 후술을 하도록 하고요. 일단 제가 연주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넥감이었습니다.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를 써보신 분들, 그러니까 펜더나 다른 회사의 거를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V 형태의 굉장히 도톰한 넥을 사용합니다. 네, 이것을 마틴에서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에서도 구현을 해놨어요. 그래서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리는 플레이가 생각보다 조금 불편했습니다. 네, 이런 부분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존 메이어 시그니처는 일반적인 C 형태의 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기타를 잡았는데도 적응하기는 편했습니다. 하지만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보다 줄 간격이 약간 좁다고 느껴져서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.
네,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운드적인 측면인데요. 존 메이어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차분한 고역대와 중저역대가 아주 마일드하게 뽑혀서 어떤 장르에서든 뭐 스트럼이든 핑거플레이든 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범용 기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는 굉장히 크리스피한 고역대와 펀치감 있는 중저역대가 돋보였습니다. 여러분께서 혹시 언플러그드 라이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타이트하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가 언플러그드 라이브에서 에릭 클랩튼의 손끝에서 나오거든요. 이 기타가 그것을 굉장히 잘 흉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였습니다. 종합을 하자면 두 기타 모두 바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스펙도 거의 동일한데 사운드에서 각자의 아티스트의 성향을 아주 잘 빚은 기타인 것 같습니다.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라이브 언플러그드 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기타일 것 같고요. 존 메이어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존 메이어의 목소리를 닮은 차분한 고역대와 그리고 밸런스 있는 중저역대가 돋보여서 어떤 장르에서든 잘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 잘 선택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리뷰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